보관해야 돼요. 아기들이 어린 아기 둘이서 뭐 사탕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둘이 막 다투어요. 그래서 막 울고불고 이렇게 해요. 그 아기들은 굉장히 심각하죠. 본인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보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하나 싸울 일이 아니죠. 또 같이 심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면 되는데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래요. 내 수준 이하를 내가 보면서 내가 달관해 있죠. 다 나는 초월할 수 있는 세계예요. 시골의 산이나 들에 가면 개미들이 전쟁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개미들이. 그 개미들이 막 싸워요. 양쪽에 개미들이. 그래야 싸우는데 며칠 동안 싸웁니다. 나중에 보면 개미 시체가 새까맣게 널려 있어요. 개미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럼 나도 같이 심각합니까? 나도 같이 그 전쟁에 동참을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마당에 닭이 두 마리가, 장닭 두 마리가 싸우는데 그게 그렇게 심각합니까? 별것 아니죠. 우리가 심각해야 하는 것들이 달관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심각해요. 하나님이 내려다보면 그 별것 아니야. 달관하신 분들을 석가모니는 달관했죠. 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다 버렸단 말이야. 그렇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높은 자리. 호화로운 거. 하여튼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단 말이야.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 왕자의 자리가 얼마나 부러운 자리예요. 재벌 2세 자리. 그거 얼마나 부러워요. 다 부러워할 수 있는데 이거 별것 아니다. 그 달관하신 분이죠. 그 부처를 알려면 내가 그렇게 돼봐야 부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달관하신 분들은 다 초월하시죠. 그런 거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니다고 더 느껴요. 중생들은 심각한데 그 별것 아니다. 그거. 예수님 보세요. 그 우리가 가장 괴로워할 자리잖아요. 괴로워할 자리. 모함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 죄도 없이 누명을 쓰고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욕을 얻어먹는 정도가 아니고 누명을 쓰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별것 아니야. 너희들이 더 불쌍한 거야. 내가 불쌍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불쌍한 거야. 달관하셨죠. 그럼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관해야지. 달관 한 분을 알려면 달관해야 알지. 재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려면 내가 재벌 돼 봐야 돼. 그래야 돼.
내가 안 돼보고는 모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돼봐야 알지. 그러니까 부처를 믿으면서도 달관은커녕 집착 속에 살아. 집착. 감정의 집착, 소유의 집착, 자리의 집착, 집착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 부처를 어떻게 알아요? 돌부처나 보는 거지. 맨날 부처 앞에 가서 빌기나 하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갖 감정에 집착을 해. 온갖 감정에. 온갖 이해관계에 집착을 해.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뭘 알겠어요?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안 싸우려면 예매비 나이가 되면 안 싸워요. 아니, 우리 부부가 우리 손자 장난감을 가지고 둘이 싸웁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그거. 손자 장난감이 있어도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손자가 장난감 가지고 안 싸우려면 어떻게 되면 되나? 내처럼 어른이 되면 돼요. 내처럼 어른 되면 쟤도 관심 없어. 초월하신 분을 알려면 초월해야 알지.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을 알아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의 주인을 알아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글도 모르는 게 대학 강의실에 가서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 강의를 알아요. 글도 모르는 게 초등학생이 대학 강단에 들어가서 대학 강의를 들으면 알아듣습니까? 달관해야 돼.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달관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다 좋게 시작합니다. 결혼도 좋게 시작하고, 개업식에 가봐도 꽃다발 갖다 놓고 막 박수치고, 졸업식도 가면 박수치고 다 시작은 좋게 돌잔치도 가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살아가면서 다 그렇게 좋습니까? 시작이 좋게 했는데 계속 좋냐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창조가 뭐예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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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창세기 6장 13절에 괜히 창조했다 창조 끝날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해놓고 그 소리가 메아리가 끝나기도 전에 개인 창조했다 이것들 창조를 후회한 한탄하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집에 가재 도구, 내 옷, 내 음식 메뉴 그 정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좋기를 바라지만 내 인생은 그렇게만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헝클어진 실타래를 하나씩 다 받는 거야. 너도 헝클어진 실타래 하나 받고, 너도 하나 받고, 너도 하나 받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나? 좀 많이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진 실타래, 조금 덜 헝클어진 실타래, 조금 덜 헝클어진 실타래, 조금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타래 풀어가는 게 인생이야. 그 실타래, 그 실타래가 엉킨 거는 어디서 엉켰나? 그 어디 엉킨 데가 있어요. 조상 중에 헝클어 놓은 조상이 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50 문제가 있으면 답이 전부 다 달라요. 문제마다. 그렇죠? 문제마다 답이 달라. 근데 인생은 시험 문제는 다 다른데 답은 똑같아.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병 때문에 다 문제가 달라. 실타래 헝클어진 게 달라. 그런데 답이 똑같아. 답이 뭐예요?
겸손하고 감사해라. 겸손하고 감사해라. 그 답이 딱 하나예요. 그 달관해야 그렇게 되지. 잘 됐는데 겸손하려니까 달관해야 돼. 못 됐는데 감사하려니까 달관해야 돼. 달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 되면 교만하죠. 오답이죠. 못 되면 원망 불평하죠. 그게 오답이야. 달관 못하면 교만과 불평으로 살아요. 불만으로 언제나 살아요. 다 말씀이나 찬송이나 그런 게 모든 게 다 달관한 노래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가 3절인가 2절인가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 되고 그날의 한숨 변해서 내 노래 되었다. 이 달관해야 그렇게 되지. 이런 노래가 달관한 노래잖아요. 그 예수의 노래야. 예수는 그렇게 했어. 부처는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목표예요. 그분들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목표란 말이에요. 내 목표란 말이에요. 나 그렇게 되자고 믿는 것 아니에요? 실망할 자리에 실망하고 한숨 쓸 자리에 한숨 쓰고 화낼 자리에 화내고 부러울 자리에 부럽고 그러니까 항상 불행하지. 항상 괴로운 거지 뭐.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방 공기는 바꿀 수 있어요. 보일러 좀 올리면 따뜻해지고 에어컨 켜면 시원해지고 방 안 공기는 따뜻해질 수 있는데 저 밖에 날씨를 바꿀 수 있나? 계절을 바꿀 수 있어. 부산시가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부산시 전체가 시원하다 그런 게 있어? 계절은 못 바꿔. 저 개울물은 물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개울을 파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가도록 할 수 있어. 해류를 바꿀 수 있어. 바다의 물줄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가재 도구 사는 거. 옷 사는 거. 식당 가서 메뉴 고르는 것. 그 정도입니다. 계절이 싸워서 져가지고 계절이 물러가는 게 아니야. 겨울이 봄에 쫓겨가는 게 아니에요. 중학에 있는 강아지가 나그네가 가는데 막 짖어. 강아지는, 중학 강아지는 제가 나그네를 쫓았다고 생각합니다. 나그네는 그 관심 없이 제 갈 길 갑니다. 갈 때 되면 가고 올 때 되면 오고 될 때 되면 돼요. 망할 때 되면 망하고 흥할 때 되면 흥하고 죽을 듯 해도 명이 살아있으면 삽니다.
멀쩡한 사람도 명이 닿으면 그냥 꼴가닥합니다. 때가 돼야 됩니다. 달과 내야 달가라는 분을 알지. 예수를 알려면 예수같이 달과 내야 돼요. 자기 인생에. 예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모든 인간의 가장 극한 불행 속에서도 달관했다.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나간 석가모니를 알려면 나도 달관해야 돼. 레벨이 같아야 사람을 알아보지. 레벨이 다르면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모든 경전은 내 달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